다음은 세 번째 거죠. 큰 캣입니다. 큰 캣과 큰 캣 올리 있는데 이거는 뭐 시그노처가 이렇게 보면은 아규먼트가 있죠. 어버저버블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죠? 큰 캣 올도 비슷해요. 큰 캣 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너스를 보면은 있는데 아규먼트에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파라미터가 없이 어버저버블 리턴이에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어떤 거는 큰 캣은 파라미터가 있고 큰 캣 올은 파라미터가 없어요. 근데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쓰이는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죠.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큰 캣부터 볼까요? 그래서 Observables in order 이번에 순수가 있습니다. 순수가 있고 앞에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 것이 시작되는 것이 큰 캣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택 브릿지 들어가서 볼까요? 보면은 뭐 그림을 일단 보죠. 소스에서 스트림 만들고 스트림 만들고 두 개의 스트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큰 캣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스트림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시그너스잖아요. 시그너스. 그죠? 어버저버블들 넣어준 겁니다. 그죠? 어디였나요? 이게 첫 번째 예제였나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큰 캣에서 소스 2, 소스 1 있고 소스 2 큰 캣. 이번에는 스트림 하나만 딱 집어넣습니다. 소스 2. 그죠? 이렇게 했으면은 소스 1과 소스 2 중에서 소스 1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스 2가 이어서 로그 됩니다. 이번에 스테이팅 메스더로 쓰이는 경우 위에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냥 베이직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예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 2, 3, 4, 5, 6 그죠? 여기다가 1 넣으면 요 1이 어디 스티어 넣나요? 여기 스티어 넣죠. 그죠? 보이죠? 여기다가 11 여기서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큰 캣 지금 큰 캣 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니죠. 스테이팅 메서드로 쓰이는 경우 또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캣에서 source 1, source 2 이렇게 해서 합쳐준 거. 그렇죠? example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만은 뭐 결과는 동일하죠. 예. 커스트 앞에 잡아주고 두 번째 잡아주고 이 두 개를 합쳐서 example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것도 볼까요? 코드 보면은 3 뒤에다가 11을 넣으면은 11이 튀어나오는 거 22를 넣었군요. 중간에서 튀어나오게 되죠. 네. 지금은 딱히 어떤 스테이틱의 역할 같은 건 없어 보이는데 왜 스테이틱을 넣어놨는지 애매하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딜레이드 소스에서 딜레이 오퍼레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업을 가져왔습니다. source 1, 2 네. source 1에 딜레이 3초간의 딜레이를 줬어요. 이게 source 3입니다. 그죠? source 3에다가 concat source 2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source 1에 딜레이를 3초 준 것이 source 3니까 source 1이 나오고 3초가 있다가 source 2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단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것도 좀 지울까요?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source 1 파이프 딜레이 3000. 그러니까 source 1 딜레이가 3000이 source 1 끝나고 주어진 게 아니라 source 1 시작하기 전에 3000이 주어진 겁니다. 딜레이 3000 파이프. 딜레이 기능이 그래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3초가 지나서 소스 1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큰 캣트 소스 2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어서 4, 5, 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초 뒤에 1, 2, 3, 4, 5, 6이 쭉 나오는 겁니다. 볼까요? 6초 뒤에 다 나왔죠. 마찬가지 뒤에다가 33 붙게 되면 6초 뒤에 중간에 33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큰 캣과 큰 캣. 지금 큰 캣만 하고 아직 큰 캣 올라 안 했나요? 안 했군요. 네 번째도 있습니다. 네 번째 소스 코스는 다즈나 컴플릿 끝나지 않고도 계속 동작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인터벌 1초 주고 난 다음에 인터벌 1초와 그리고 요 두 개를 좀 큰 캐시킨 겁니다. 그죠?
두 개의 여부자 버림판이죠. 연우석과 연우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요것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2, 3, 4, 5, 6, 7, 8 넣고 this never runs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끝나야지 이게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끝날 수가 없죠. 그죠? 릴로드 해볼까요? 해보면은 0, 1, 2, 3, 4 넣는데 요 녀석은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큰 캐시입니다. 큰 캐시 상당히 예제가 좀 많이 있네요. 예. 여기도 안드레스 돌츠라는 친구가 나와 있네요. 이 친구는 정말 뭐 RxJS 분야에서는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하죠. 하여튼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직. 큰 캣 올로 볼게요. 큰 캣 올은 큰 캣하고 같은데 파라미터가 없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없이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은 프레디킷, 서술적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죠.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면 먼저 이렇게 인터벌 2초가 주어지고 여기다 파이프 줘서 이제 파이프가 뭘 하는지 아시겠죠? 그대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슬을 체인해 주는 거예요. 소스를 여기다 연결해 준 겁니다. 밸류 달기 10. 그런 다음에 큰 캐돌이 와 있어요. 파라미터가 없죠. 그럼 얘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스트림들, 요 스트림과 요 스트림, 그죠? 두 개 합쳐서 큰 캣 올. 얘가 끝나고 나면은 얘가 끝나게끔 하는 게 아니죠.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은 다른 것이 큰 캣 올이긴 한데, 요게 끝나고 이거 상당히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면서 할게. 지금 보면 인터벌이 2초, 2초가 있고 이게 소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밸류에다가 10을 더해라 그랬으니까 10, 11, 12, 13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다음에 큰 캣 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example에다가 subscribe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캣 올이니까 얘랑 얘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던 큰 캣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실행될 수가 없죠. 요 부분은 왜냐니까 이게 끝나야지 이게 실행될 수 있잖아요. 큰 캣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끝날 수가 없죠. 영원히 계속되잖아요. 따라서 이건 결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것이 또 실행이 되고 얘가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얘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큰 캣 올. 서술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붙이게 놓게 되니까 얘도 실행되고 또한 그 값이 어떻게 됐나요?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큰 캣이 되기 전에 이미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큰 캣 오르스를 하게 되니까 두 개가 같이 놓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 11, 12, 13 넣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넣긴 나오는데 상당히 좀 특이하게 구성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죠. 어버저버블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상당히 좀 정교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시 볼까요?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것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차이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큰 캣 올 또 쓰는 경우입니다. 프라미스를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조금 전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이걸 프라미스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프라미스 resolve 2초 큰 캣 올 있는 거. example with promise 1, 2, 3, 4 interval 2초 간격
2초 간격으로 넣습니다. 그죠? 나오고 프라미스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프라미스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뭐 이걸 없이 해볼까요? 없이 하면은 아 왜 에러가 뜨나? 다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캣 올에서 원하는 것이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에다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뭐예요? 그 저 스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직 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소스에다가 큰 캣 올 하나만 붙여가지고는 스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네. 요 차이점도 한번 궁금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죠. 할수록 아마 공부를 할수록 RxJS 쪽은 생각할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또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in observable이 끝날 때까지 딜레이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 같이 볼까요? 보면은 interval 5개 가지고 2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1, 3, 4, 5 그리고 이거는 1, 2, 아, 0, 1, 0, 1, 2, 3, 4, 0, 1 하나만 가지니까 0 이렇게 넣겠죠. 그죠? 이는 1초 뒤, 0.5초 뒤, 2초 뒤 요것을 합쳤습니다. 소스. 그죠? 스트림 3개를 합쳐버렸어요. 오브. 그리고 파이프에서 concat all 했습니다. 지금은 봐요. 좀 전과 다른 차이점. 좀 전 같은 경우는 소스에다 concat all 하면 안 됐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앞에 스트림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소스 속에 스트림이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캐돌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소스에서 하나로 합쳐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림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가 있는 것을 큰 캐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예, 그러면은 동작하는 게 0, 1, 2, 3, 4 넣고 0, 1 넣고 0, 2 넣고 그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되는데 이것을 조금 코드를 좀 바꿔서 줘볼까요? 이것을 subscribe에다가 source subscribe 이걸 source로 줘볼까요? source 그럼 어떻게 되나요? source observable 하나 둘 셋 value console.log 하니까 이렇게 넣고 말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고 얘가 두 번째 거고 얘가 세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의 소스의 값이 토탈 다섯 개 그죠? 얘는 토탈 두 개 얘는 토탈 한 개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스 자체 오브가 합치는 거, 그렇죠? 오브가 합치는 방식이 뭐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OB1, OBS1을 서브스크라이브하면 어떻게 될까요? OBS1 됐습니다. 그러면은 0, 1, 2, 3 이렇게 놓는단 말이죠. 4까지 놓겠죠. 다섯 개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스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subscribe 하면은 마치 이것이 0, 1, 2, 3, 4 넣고 0, 1 넣고 0이 딱 넣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고 그냥 오브젝트 3개가 튀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그 이유도 한번 궁금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저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죠. 그래서 이것이 큰 캣과 큰 캣 올. 그죠? 이걸 하면서 우리가 또 이 오브가 하는 역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니면 여기다 그냥 큰 캣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큰 캣. 큰 캣을 불러와야겠죠, 여기다가. 큰 캣 불러오고.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일단 지워놓고 소스 큰 캣. 여기다가 소스를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도 넣어보면은 그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source concat subscribe 됐는데 여기 에러가 떴네요. 여기에 왜 안 됐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동작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숙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